여기서 원산이 수업 안 듣고 문제 푸는데 하나 둘 되게 걸었어.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역학 부분은 회전관성까지 다 했죠. 아마 회전관성 전쯤까지가 시험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학교 진도 상황을 보면서 운동 방정식이나 이런 부분을 또 새로 배워야 되거든. 회전한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 등을 따로 배우게 되는데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 자, 잠시 전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할리데이 2권, 그 다음에 고급 물리 같은 경우에는, 고급 물리로 보면은 뒤에 전기장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야. 퍼펙트 물리는 내용이 없잖아. 그건 연습용 책이잖아. 아, 고급 물리 봐도 돼요. 어떤 거 하고? 퍼물이 할리데이 같은 대학물리 문제에서 뽑아간 게 많아. 그 문제가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비슷해. 동시에 나가시잖아, 두 분이. 파동 나가셔? 아, 전기 안 나간다 그랬지? 그럼 파동 하도록 하자. 역학적 파동 했니? 네, 스넬 법칙 측면했어요. 스넬 법칙? 파동 함수도 그리기 맞아요. 파동 함수도 하셨어? 네. 혹시 학교 프린트 있는 사람이 있어? 필기였어요. 프린트 안 주시고 필기로 해? 아이패드 꺼져가지고. 괜찮아, 선생님이 더 독해. 전체 있대요. 중우? 나 여기 이제 아이패드 쓰기가 없어. 이거 하고 반사골절 스냅 업체. 알겠습니다. 자, 전기. 자, 그러면 앞부분은 교재가 거의 필요가 없네요. 자, 먼저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이야기해드리고, 자, 파동의 굴절, 자, 그 다음에 파동의 반사, 파동의 굴절, 그 다음에 반사 법칙, 굴절 법칙 등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보기로 하죠. 자, 먼저 파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자, 파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파동이라는 것은, 자, 이런 특징이 있어. 입자의 운동과 파동의 운동이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어떤 입자가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 자, 이때 또 다른 입자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입자와 충돌을 하게 된대. 충돌 이후에 얘네들은 어떻게 되지? 운동 상태가 전혀 다른 상태로 운동을 하겠지? 맞습니까? 운동 상태가 전혀 다르게 운동을 하게 되는, 자,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게 파동의 특징이야. 어떤 물체와 물체의 충돌에 의해서, 자, 운동 상태의 변화를 갖게 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파동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자, 한 파동이 와요. 자, 이쪽에 또 다른 파동이 오게 되죠. 자, 이때 두 파동이 한 장소에서 겹치게 되면 이 두 파동은 둘 다 모두 다 변화를 갖게 돼.
자, 둘 다 모두 변화해서 자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시간이 지나서 이 두 파동이 헤어지게 되면 이 두 파동은 원래 자기 자신이 갔던 모습 그대로 가던 방향대로 그대로 가더라는 특성이 있어. 자, 이런 특성에 의해서 이 파동은 자, 파동은 입자의 충돌과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동들은요. 이 파동들은 모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따르고 있어요. F는 ma라는 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파동 일반적인 파동은 다음과 같이 소개해 줍니다. 파동의 정의. 파동의 정의. 매질레.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매질레의 한 점에서 생긴 자, 교란 상태가 힘에 의한 교란 상태가 자, 힘에 의한 교란 상태가 매질을 따라 전달되지는 현상을 자, 우리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파동이 전달되는 특징을 살펴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에너지가 전달되어진 현상이다. 자, 그래서 에너지만 이동하고 물질 자체는 이동이 없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실제로 줄을 이용해서 자, 줄의 파동을 예를 들어보면 줄의 파동은 줄에 의한 파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자, 진동 중심에 위치해서 예를 들어서 자, 줄에 의한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해 봐봐. 자, 오른쪽 방향으로 파가 줄을 따라 진행한대. 예를 들어서 이거 줄다리기 운동회 때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줄다리기 한 다음에 체육 선생님들이 줄을 똑바로 놓게 해서 한번 쳐주지. 그럼 진동하는 모습이라고 할게 계속 줬다라고 할 때 또 PT 가면 막 이거 있다 그지? 어? 그 모양을 살펴보면 잠시 후에 보면 얘는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변화가 됐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파의 형태가 변화되는데 이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뭐만 합니까? 진동만 하는 거야. 위아래 운동만 반복하게 되고 자, 얘네들은 어때? 에너지만 이쪽으로 전달되진 현상을 우리는 파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파동의 종류들을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종류. 자, 파동의 종류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구분을 해줄 때 파동을 구분해 줄 때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을 이용한 구분이 있어요. 자,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에 따른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아이가 자, 우리 횡파라고 불리는 파동이 있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횡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자 서로 수직한 파동을 횡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 횡파의 모습을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 쇠 막대기가 있다라고 할게. 쇠 막대기가 있습니다. 쇠로 만든 막대기가 있어. 고무망치로 윗부분을 때려볼게요. 고무망치로 위를 때렸어. 땅 치면 어떻게 될까? 얘가 땡 하고 위아래로 진동을 하겠지. 위아래로 진동하는데 원자들이 서로가 서로 인접한 녀석끼리 연관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진동하면서 주변 것까지 같이 흔들어주게 돼요. 어? 너네들 그거 많이 하잖아. 팔 잡고 한 사람이 웨이브 주면 웨이브가 저쪽까지 전달되지잖아. 그지? 안 돼요?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게 횡파라고 합니다. 한결이 시키면 잘할 텐데. 자, 한결아 웨이브 도전? 응? 어우, 구독자 수가 103명이 돼갖고 대형 유튜버가 됐어. 응? 근데 어떤 아이가 조회를 이상하게 해갖고 한 영상이 조회수가 480회가 넘어갔어. 조만간에 수익도 나올 것 같아. 자, 맨 먼저 수익 나오면 선생님 아마스빈 쏜다. 응? 졸업하기 전에 수익 나오기를 바래라. 졸업하기 전에 수익 나오면 어우 많이 나오면은 매달 고기 사주마. 자, 어? 아이 구독자 1,000명 금세 넘어가. 아마 선생님 유튜브 활동한 건 되게 오래됐어. 유튜브 처음 만든 게 2012년도인가? 2010몇 년도에 만들었어 아무튼. 어, 근데 그거 갖고 뭐 하냐면 보통 이제 수업 영상 올려갖고 애들 보충용으로 전달해 주는데 썼어. 어, 그거 네가 구독 신청해서 그래. 아, 이거? 그게 무슨 테스트냐면 라방을 해볼까 해갖고.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수업을 줌으로 할까 라방으로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 학원서는 이제 줌으로 갔는데 줌이 효과적일까 아니면은 유튜브 라방이 효과적일까 그래갖고 막 고민을 하다가 학원에서 그냥 전체 다 줌으로 가버린 거야. 유튜브 라방은 무슨 소리야? 돈 같은 건가? 어? 뭐라고? 그러니까 그걸 해야지. 근데 이제 불특정 다수가 본다는 게 좀 문제라 학원에서 그걸 싫어해가지고. 자 그러면 얘를 두들겼을 때 자 어느 한 순간에 이 매질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났대. 아마 이번 주 중에 언젠가 밤에 전에 겨울방학 때 얘기했던 거 있지. 100명 넘어가면 이벤트 한다. 술먹방. 술먹방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몸을 만들어야 돼. 빨리 소주 3병을 금세 먹을 수 있도록 간을 익숙하게 만들어줘야지. 어? 가면 안 된다니까. 자, 하면 안 돼. 자, 얘를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파의 모습이 앞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 근데 영상 못 찾아보겠더라.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 애가 영상을 못 찾겠대. 야, 이 바보 새끼야, 네 수업 들은 날 안 온 날 그 찾아보면 돼. 하고서는 걔네 반 수업을 막 찾아봤는데 못 찾겠는 거야 나도. 하루에 뭐 7개씩 올라갔으니까 방학 때 어디에 뵙혔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다 찍어보는 수밖에 없지. 그래갖고 요즘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더라고. 응? 모르니까 애들이 다 찍어보는 거야. 응? 어? 그래가지고 조회수 엄청 올라갔는데 그래갖고 걔네 반 애들은 재생 목록으로 묶어줬어. 니네도 재생 목록으로 앞으로 묶어놓을 거야 2학기 때. 자,
그래서 얘는 매질의 진동 방향이 있고 파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래서 이게 횡파이다. 이 횡파의 얘는 거의 대부분의 파동이 횡파야. 대표적인 게 물결파 또는 수면파라고 불리는 파동, 또 지진파의 S파, 또 자 전자기파, 전자기파 등등등등 거의 대부분의 파동이 횡파에 속하는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횡파에 대해서 종파를 또 얘기해 봅시다. 자, 종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서로 어때? 날아나대. 자, 이런 파동을 종파다라고 하는데 종파는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역시 쇠 막대기를 갖다 놔 볼게. 보통 용수철 갖고 설명을 많이 해 주거든. 용수철은 곧 종파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실감을 주게 하기 위해서 자, 고무망치로 쇠를 때렸어. 그럼 땡 하겠지? 땡 하면서 이 진동이 어떻게 되니? 옆쪽 아이를 계속 움직여 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영역에 얘네들에게 아주 균일하게 가는 줄무늬를 그었을 때 특정한 위치마다 자, 이 아이들이 모여드는 특성이 있더래. 자, 그리고 얘 가운데에서는 퍼지고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래. 즉 매질들이 이쪽으로 모여들고 자, 이쪽으로 다시 모여들고 자, 이런 식으로 매질이 밀집된 곳과 듬성듬성 있는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밀집된 부분을 우리는 밀하다라고 얘기하고 듬성듬성 있는 부분을 소하다, 밀하다, 소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름을 붙여주게 된대. 자, 그래서 이 종파는 소밀파라고도 해. 반면에 횡파는 위아래로 진동하기 때문에 얘를 고저파라고도 해. 자, 이때 종파의 얘를 살펴보니까 종파의 얘는 자, 여기는 매질의 진동이지. 매질의 진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파의 모습이 앞쪽으로 진행한다. 자, 파의 진행이 앞쪽으로 진행해서 자,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서로 나란한 이런 자, 특성을 갖게 되는데 얘는 자, 얘가 딸랑 세 개야. 대학교 과정까지도 딸랑 세 개밖에 없어. 자, 음파 소리가 되겠지. 음파하고 사촌이 있어. 음파 사촌 누구지? 어? 초음파. 우리가 귀에 안 들릴 뿐이야. 음파 종류인데. 자, 그 다음에 또 피파. 자, 이 세 가지가 자, 종파에 해당하는 예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매질의 종류에 따른 파의 구분을 한번 살펴볼게. 자, 매질의 유무에 따라 파동을 구별해 볼 수 있다. 자, 첫 번째 매질이 필요한 파를 우리는 역학적 파동이라고 해. 자, 얘는 매질의 탄성과
관성이 매질의 탄성과 관성이 파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야. 자, 얘는 자, 탄성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파동을 보통 탄성파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이 역학적 파동의 대표적인 예, 아닌 예가 전자기파 빼놓고는 다 역학적 파동이야. 수면파. 자, 얘네들은 매질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수면파가 있는데 수면파는 매질이 뭐야? 물이지. 물결파라고도 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파동이 있을까? 음파. 일반적인 음파는 매질이 공기야. 지진파. 지진파의 매질은 지각이야. 자, 이런 형태로 자 각각 다 매질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파동이 바로 이 역학적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학적 파동에 대해서 매질이 불필요한 파동이 전자기적 파동이야. 그래서 얘네들 이름이 전자기파야. 얘네들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파가 전달되죠. 자,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파가 전달되기 때문에 매질이 불필요하다. 이 전자기파의 예는 자, 전자기파의 예는 자, 우리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것 순서 또는 긴 거에서 짧은 순서대로 다 능수능란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 먼저 긴 것부터 보면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또 뭐가 있을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이 여기에 속하는 파동들이다라고 얘기해. 옛날에는 여기서 끝났어. 근데 최근에 대부분의 책들이 세 번째 파동을 또 이야기하게 돼. 자, 세 번째 파동은 어떤 파동일까? 물질파라는 개념을 여기에다 넣어줍니다. 자, 얘는 드브로이파다라고 얘기하지. 자, 드브로이의 물질파라고도 표현해 주는데, 자, 얘는 실제 눈에 나타나는 뭐 그런 움직임은 없어. 전자의 움직임을 파동 등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우리 운동량은 고전역학적으로 mv야. 자, 상대론 진행 과정에서 자 상대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질들이 갖는 그 물질들에 대한 자 운동량을 살펴보면 원래 광자의 운동량인데 광자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h다라고 하는 플랑크 상수를 도입한 개념을 썼지. 자, 그래서 이거는 보통 광자의 운동량이라고 해. 그럼 물질 입자도 광자와 같은 운동량을 가져야 되겠네 라고 역발상으로 치고 들어가서 람다는 P분의 H가 되어야 하고 얘가 MV분의 H다 라고 정의하는 이 간단한 내용을 갖고 드브로이는 노벨상을 받게 됐지. 자, 이 이후에 이 물질들도 파동성 외에 자 입자성 외에 파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빛과 함께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된 게 바로 물질파이다. 자, 그러면 파동의 간단한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파동의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파동의 용어. 파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을 정리해 봅니다. 자, 어떤 파동을 예를 들어서 수면파와 같은 파동을, 자, 막 파도 치고 있는 거를 하나 둘 셋 착하고 사진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사진을 찍었대요. 그 사진 찍힌 모습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대. 자, 얘는 위치에 대해서 자, 매질의 진폭을 한번 살펴볼게. 진폭, 매질의 변이를 살펴볼게. 자, 매질의 변이 살펴보는데 얘는 최대값 A, 최저값 마이너스 A 사이에서 자, 변화되는 주기적인 이러한 파동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가정했대. 이때 자, 가장 위에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마루.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을 골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 자, 이때 진동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부르지? 얘를 진폭이라고 하고 기호로 쓸 때는 A야. 언플루트드 크기라는 뜻이지. 언플루트드 해갖고 진폭을 A라고 씁니다. 자, 한편 자, 얘는 잠시 뒤에 보면 어떻게 운동했을까? 잠시 뒤에 보면 이렇게 운동했을 거야. 만약에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운동이라면.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의 뒷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매질이 이동을 하고 있어. 진동하는 거지. 파가 진행하는 앞부분에서는 매질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 자, 결국에 이 부분이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동안에 파의 모습은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에 있었던 모습이 어디로 진행해? 여기로 되돌아가고 새로운 마루를 형성하게 될 거야. 그래서 매질이 한번 진동하는 동안에 파가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파장이라고 불러. 파장은 기호로 람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개념을 더 섞어보도록 할게. 자, 지금 이 위치에서 자, 이런 파동에서 어떤 특별한 변이가 같은 점들을 한번 표시해보기로 하였다. 자, 이런 식으로 변이가 같은 점들 한번 표시해봤어. 그랬더니 요 점과 요 점의 변이가 같고 또 이 점의 변이가 같지. 그렇다면 얘네들 위상이 같다? 위상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위상이라고 하는 말은 자, 페이즈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자, 파동의 위치와 매질의 운동 상태를 비교하는 말이야. 파동의 위치와 매질의 운동 상태를 비교하는 말이 돼.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위치들은 모두 다 같지만 얘는 아래로 내려가고 얘는 위로 올라간 운동 상태 같지? 그리고 얘는 아래로 내려간 운동 상태 같지? 그렇다면 이 위치와 이 위치의 위상이 어때? 동등하다. 같은 값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같은 위상을 갖는 인접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역시 파장이 됩니다. 오케이? 즉, 파장이라는 것은 마루에서 마루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마루는 다음 마루와 위상이 같은 점들이지. 위상이 같기 때문에 마루에서 마루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도 파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한 점의 시간에 따른 변이를 살펴보도록 했어. 자, 똑같이 사인 함수적으로 그려졌대.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자, 똑같아. 여기는 뭐지? 마루. 여기는 골. 자, 이 높이는 진폭. 자, 이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
매질이 한 번 진동 안에 걸린 시간을 뭐라고 불러? 주기, T라고 불러주고 있어. 자, 그렇다면 용어들을 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자. 용어들. 자, 먼저 골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가람이 한국 춤췄다. 아라리오 춤췄는데. 자, 그러면 왜 춤 얘기하니까 한결이 땡겨? 나와서 한번 웨이브 한번 해보지. 어? 자, 뭐? 설마 나와서 그거 해보라고? 한결아, 대이 아프다니까 대이에게 기쁨을 줘라. 어? 안 아파? 멀쩡해? 요번에 뭐 반응이 두 개던데? 엄청나게 아픈 애들과 하나도 안 아픈 애들? 하나도 안 아팠어? 지금 학원에 중학교 2학년 애는 코로나 걸렸다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대. 얘는 뭐 목숨이 위험해갖고. 그래? 굉장히 심각한 거지. 근데 선생님 주변 사람들 걸린 사람들은 하나도 안 아팠대는데. 하루 아팠대, 하루. 근데 선생님이 학원이 일요일 날 월, 화, 수까지 방학이었거든. 그래갖고 와, 이걸 뭐 하면서 놀까 하다가 계획 망친 거 알아? 토요일 날 집에 들어갔어. 가갖고 일요일 날 있는데 오후부터 갑자기 머리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야. 그러더니 불안하잖아. 근데 월요일 날 보니까 와, 체온이 38도가 넘어. 38에서 39도 계속. 그래갖고 체온이 계속 높은 거야. 불안해갖고 계속 코로나 검사했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코로나 해고 수요일날까지도 굉장히 높아. 39도. 그리고 목요일날 학원에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에 체온제 보니까 38.x도야 요즘 체온계는 빨간불 들어오더라고. 38도 넘어가 보니까 불이 빨개져. 그래갖고 이거 학원을 갈 수 있나? 어떡하지? 하고 모르겠다, 힘드니까 누워있자 하고서는 누워있다가 출근할 때쯤 돼갖고 1시 좀 넘어갖고 체온을 재봤더니 36.5도야. 무슨 일이 벌어졌니? 니네 보고 싶어갖고 병났나 봐. 맨날 수업하다가 수업 안 하니까 몸이 병난 거야. 어? 집에서. 집에서 피트를 하면은 그럼 선생님 가족이 또 걸렸겠지. 근데 아무렇지 않아. 가서도 걸리겠구나 진짜. 근데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마음이잖아. 돌아다니는 거는. 참 희한해. 선생님 같으면 더 아플 것 같은데. 4일 동안 쉬었다고 몸이 병나는데 아프다고 하면 막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옛날에 선생님이 아파갖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수술 받을 때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해 있었거든. 수술이 아니고 아픈 그는 아파서 입원했구나. 같이 돌아다니던 사람이 선생님한테 급성 A형 간염 바이러스를 주는 바람에 그래갖고 급성 A형 간염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 그때 선생님이 인하대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병원에 신기록 세웠지.
체온 43도. 어, 하루에 평균 체온이 42도야. 어? 매우 높지. 근데 이 상태가 되면 그 의사가 얘기가 중환자실 들어가야 된대. 근데 정신이 있잖아. 보통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의식이 없대. 근데 정신을 그냥 멀쩡해 갖고 답답하니까,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병원에 그냥 돌아다녔어. 그 스탠드 들고 막 돌아다니는데 간호사들이 신기하잖아. 그 병동 간호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잠깐 와봐요. 체온 좀 재보게. 그래갖고 한 진짜 10분, 20분마다 체온 쟀던 것 같아. 어, 신기하니까 구경한다고 체온 재는 거야.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병원에 있으면서 43도 처음 봤대. 그래갖고 그 신기하다고 어, 그거를 체크하더라고. 근데 3일 만에 떨어뜨렸어. 3일 만에 뭐 갖고 떨어뜨리면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아이스팩 얼음 덩어리 껴안고 살았더니 체온이 떨어지더라고.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한 용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봅시다. 먼저 마루. 마루라고 하는 것은, 마루는 한결이 요즘 열심히 안 하는구나. 플러스 방향으로 최대 변이야. 최대 변이인 것을 마루라고 한다. 자, 이번에는 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골.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 변이인 곳이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 변이인 곳을 의미한다. 자, 한편. 자, 또 누구를 볼까? 자, 진폭이라는 걸 알아보자. 진폭은 A라고 합니다. 진폭은 A라고 하는데 이 진폭은 자, 마루에서 자, 골 아우. 진동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의 거리야. 즉 얘는 최대 변이가 돼버려. 이게 진폭이라고 해. 단위는 미터라는 단위를 씁니다. 반드시 미터 쓰니? 뭐 센티미터 쓰는 책도 있고 밀리미터 쓰는 책도 있고 길이에 다니면 돼. 길이에 다니면 되겠다. 자, 한편. 자, 파장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파장은 람다야. 자, 얘는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자, 파동이 이동한 거리야. 이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 자, 또는 자, 위상이 같은 인접한 점까지의 거리야. 자, 이 거리를 파장이라고 해. 즉 얘는 마루에서 마루 또는 골에서 골 사이의 거리야. 자, 이것을 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주기라는 걸 보자. 주기는 T야. 자, 얘는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야. 자, 이것을 주기라고 해. 자, 주기의 단위는 어떤 단위 쓰죠? 초를 사용해서 나타내주고 있다. 초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라고 해요. 자, 한편 진동수라는 것도 얘기해 봅시다.
자, 진동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진동수는 F라고 합니다. 진동수는 F라고 하는데, 자, 얘는 프리퀀시라는 말에서 F, 또는 화학에서는 뉴라는 기호 많이 쓰지. 뉴라는 기호 많이 쓰고 있어. 원래 옛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다 뉴를 썼어. 화학에서는 F 썼거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닐 때까지도. 그래서 학생들 가르칠 때 F로 쓰는 게 되게 생소했었어. 항상 습관적으로 뉴라는 걸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런데 F라는 걸 주구장창 열심히 썼거든. 어느 화학 가르치려고 보니까 화학 애들은 또 뉴로 바꿔버린 거야. 서로 정확히 바꿨어.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 응? 똑같이 통일했었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물리하고 화학에서 원자량의 기준이 달랐었지. 물리에선 탄소 쓰고 화학에서는 산소인가 썼을 거야. 응? 그래갖고 다르다가 그거를 통일한 지도 얼마 안 돼. 자, 그래서 진동수라는 것은 매질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야. 자, 얘의 단위는 헤르츠라는 단위 또는 세크인버스를 해서 1퍼세크라는 단위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해. 자, 이때 진동수는 주기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 역수 관계를 갖고 있지. T분의 1이다. 단위 헤르츠, 1퍼세크 또는 세크 인버스 여러 가지 단위로 동등하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파동의 속도에 대해서. 자, 파동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파동의 속도를 살펴보는데 일반적인 어떤 물질의 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해. 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큼 이동한대? 람다만큼 이동을 하게 된대. 람다만큼 이동했대. 즉 얘는 F, 람다 곱하기 F라는 값을 쓸 수 있고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는데 일반적인 파동의 함수라는 것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표현되지고 있는 I는 틀림없이 뭐 사인 쪽으로 표현된 그런 그래프를 가졌을 거야, 그지? 그런 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동 함수를 소개해보도록 하자. 자, 파동 함수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 파동 함수와 파동 방정식을 자, 연이어서 보게 될 거예요. 자, 파동 함수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동 함수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첫 번째, 진행하는 파동에 대해서 우리 진행파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거든. 진행파가 어떤 파동인지를 알아보도록 할게. 진행하는 파동이야. 움직이는 파동이란 뜻이야. 이쪽에 기준 위치가 있어. 자, 이 축이 X축이고 얘가 Y축이야. 지금 이 축상에, 자, 이 위치에 시간이 0인 이 위치에, 자, 지금 파동이 이런 식으로 된 파동이 있다라고 하자. 이 파동의 y값은 fx로 표현되는 함수이다. 함수라고 해. 자, 잠시 뒤에 보면 이 파동이 v라는 속도로 움직이거든. v라는 속도로 움직여서 파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니?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한 모습을 갖는데. 자, 이때 이 파동의 움직임을 따로 관찰하기 위해서 이 펄스와 함께 진행하는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새로운 좌표 체계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얘는 O와 O'에 대해서 움직이는 좌표야.
잠시 뒤에 얘는 어디가 있어? 요 위치에 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때 어떤 특별한 x가 됐을 때 값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값이야. 처음에 x 프라임이라는 값을 가졌을 때 얘는 y 프라임 또는 y라는 값을 갖겠지. 이 좌표는 x 축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y와 y 프라임 값이 어때? 같은 값을 갖게 될 거야. 오케이? 같은 값을 갖게 돼. 잠시 자 시간이 지났을 때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모습이야. 자 이때 x 프라임 속 x 프라임에 대한 좌표값 똑같이 뭐가 돼? 계속 변함이 없더란 얘기야. 오케이? 자 이때 나타난 식을 보면 y라는 녀석은 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x 자 f(x) 프라임이라고 쓰는데. 이 값은 이 좌표값이 x에 해당하는 좌표값이 된다라고 할 때 얘는 누구와 같아? fx와 같은 값을 갖게 됐던 거야. 근데 자, 이 x라는 값이 어떻게 계산되진 값입니까? 얘는 원점O로부터 현재 이곳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x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요 거리가 얼마가 돼? x'이 돼 버릴 거고요. 자, 얘가 이동한 이 거리는 얼마가 되니? vt라는 값이 됐대. 따라서 x라는 값은 x'-vt라고 쓸 수가 있대. 플러스 vt라고 쓴대. 즉 x'이란 녀석은 x-vt꼴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해. 그래서 요 값들이 다 같다라는 것부터 우리는 새로운 함수값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요 x' 대신에 x' 대신에 뭐라고? x-vt가 됐다라는 거지. 즉 안쪽의 y' 에 대해서는 x'에만 의존하는 값이지. 근데 바깥 좌표에서 보니까 x'이란 녀석이 자꾸만 바뀌는 값이야. x 위치가 자 속도 v로 자꾸만 바뀌는 값이어서 x라는 녀석은 자 y라는 녀석은 x와 t에 관한 함수로 fx-vt라는 식고를 갖는 함수가 됐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서로 부호가 반대일 때에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진행파야. 반면에 y x, t라고 쓸 때 f라는 녀석이 x 플러스 vt 꼴을 갖게 되면 얘는 어디로 이동하는 모습이야?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해. 자, 이번에는 조합파라는 파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조합파는 주기적으로 변화되는 파동을 조합파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얘 위치에 따라서 조화롭게 움직이는 파동으로 자, 얘는 시간이 0일 때 자, y는 x 자, y x, 0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폭 a 곱하기 진폭이라는 걸 얘기했어. 진폭 a 곱하기 sin a x라고 쓰기로 하였다. 자, 이 x에 대해서 조화롭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이런 함수를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때 인접한 녀석과의 위상은 2파이만큼 나타난다 그랬지. 그 두 점 사이의 값은 항상 어때야 돼? 같은 변이 값을 가져야 돼. 주기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람다만큼의 위치에 떨어져 있었을 때 y 값을 살펴보면 얘는 a 곱하기 sin a x 플러스 람다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자, 얘는 두 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두 값이 서로 같으므로 반복되는 거니까 같으므로 얘는 a 곱하기 람다라는 값은 위상 2파이만큼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람다란 a란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a란 녀석은 람다분의 2파이라고 쓰는데 이거를 우리는 물리에서 k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파수라고 해요. 파수. number of waves 해갖고 파의 수라는 뜻이야.
그래서 파수라고 하고 단위는 레디안 퍼 미터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라고 해. 즉 y는 x에 관해 변하는 함수로서 a 곱하기 sin kx라고 쓸 수 있는 식이다. 자, 두 번째. 자, 위치에 대해서도 자 조화로워야 하겠지만 누구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해서도 조화롭게 나타내줘야 한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자 식을 한번 살펴볼게. y는 원점의 위치 0, t는 a 곱하기 sin bt라고 써줄 수 있대. 얘와 같은 위상을 갖는 점은 시간이 얼마가 지나서지? t라는 시간이 지나서 자 같은 변이를 갖겠지. small t 플러스 large t야. 얘는 a 곱하기 sin bt 플러스 large t가 됐대. 역시 두 값이 같아야 해. 두 값이 같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얘는 bt라는 값이 2파이라는 값을 가져야 한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값을 가져야 된대. 즉, b라는 값은 얼마? t분의 2파이라고 이야기할게. t분의 2파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는 오메가라고 하고 얘를 각진동수라고 표현해 줍니다. 각진동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따라서 y란 녀석은 자 0, t에 대해서 진폭 a 곱하기 a는 진폭이야 sin b 대신에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a들은 진폭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행하는 조합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한결이 생물 선생님 말이 사실이었구나. 퍼져 자고 있다고. 그렇게 생물 시간에 엄청 잔다며. 한결아, 안 그런데 열심히 듣는데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 했는데. 생물 재미없어? 열심히 해야지. 자, 그러면 진행하는 조합화에 대해서 보자. 자, 진행하는 조합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자, 진행하는 조합화의 경우에는 x라는 표시 대신에 x-vt 꼴을 나타내서 써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맞아? 조금 전에 진행하는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잖아. x 대신에 x-vt 꼴을 넣어주면은 걔가 진행하는 조합화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y는 x, t 위치와 시간에 따른 함수로서 a 곱하기 sin k 곱하기 x-vt가 되었다라고 해. 자, 얘는 a 곱하기 sin kx-kvt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해. 여기에서 파동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자, 파동의 속도에 대해서. 자, 파동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파동의 속도를 이야기하는데 v라는 녀석은 자, 조금 전에 뭐라고 썼니? t분의 2파이라고 썼었다. t분의 람다라고 썼었잖아. 그치? 자, 얘를 식 정리해 주면 번분수 형태로 바꿔 보면 t분의 2파이 나누기 람다분의 2파이가 됐어.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요. 얘는 뭐가 되지? 람다분의 2파이는 k, t분의 2파이는 오메가라고 쓸 수 있게 된 거지. 그렇다면 k 곱하기 v는 뭐가 돼? 오메가가 된 거네. 따라서 y는 xt의 식으로 a 곱하기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다라고 쓰게 됐죠. 이 파동은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야?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야. 이 파동에 대해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은 별도로 나타내 줄 수 있다. Y, 자, Y는 X, T. 자, 이 값은 A 곱하기 사인 KX 플러스 오메가 T라고 쓰게 됩니다. 얘는 왼쪽으로 가게 된다. 같은 식인데 이렇게도 표현해줘. 주로 우리나라 책은 요즘 거의 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 대학 책까지 다. 근데 일본 애들은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아. yx, t는 a 곱하기 sin 2파이 곱하기 자 2파이 곱하기 람다분의 x 마이너스 t분의 스몰 t 이런 꼴로도 나타내준다. 오케이? 대비하고 2파이 빼낸 거야. 근데 일본 놈들이 참 골 때린 게 이런 형태로 문제를 주기도 해. 사람 겁내 헷갈리게. Y란 녀석은 A 곱하기 사인 또는 뭐 코사인 써도 상관없어 이건. 어? 그냥 삼각함수의 대표로 사인을 쓴 거야. 편하니까. 자, 사인 2, 자, 사인 2파이 곱하기 일본 놈들은 이렇게도 쓴대. 이 파동은 왼쪽으로 가는 파동일까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일까? 왼쪽으로 가는 파동일까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일까?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사인은 기함수잖아. 그러면 부호를 빼내.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그럼 진폭이 음부터 시작하는 아이야. 그리고 모양이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두 녀석이 순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두 녀석의 부호가 반대면 오른쪽으로 가고 부호가 같으면 왼쪽으로 가는 놈이다 라고 생각하자. 아시겠죠?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진짜 일본 새끼들 이거 시간하고 위치 대부분 바꿨어. 학교에서 아예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 모든 시험 문제가 다 이렇게 나와. 대학 책은 이렇게 안 하는데. 자, 그래서 파동의 속도를 이렇게 얘기해 봤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파동의 자, 진행하는 조합파에 대한 파동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파동 방정식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보자. 얘가 바로 파동 함수야. 자, 얘가 파동 함수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파동 방정식을 얘기해 볼게. 파동 방정식을 얘기해 보자. 진아야, 졸려? 지금 잠이 와? 응? 2년 뒤에 네 모습을 생각해 봐. 대학 입시를 준비할 건지 대학에 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든지. 응? 열심히 해. 자, 아까 진과 걔들하고 진아가 인기가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막 분석했는데. 어? 아니. 따로 저쪽. 옛날부터 진아 알던 애들하고. 응. 진아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막 했대요. 여자애들한테 특히. 근데 3학년 때 이렇게 됐다며. 그래갖고 응? 뭐 어떻게 했다고? 그 정도 아니었다고? 아니요, 남자애들한테 들은 소리야. 날라리들하고 놀았어? 아니 아무튼 그 분석 결과가 어땠는지 알아? 애들이 대부분 그러더라. 진아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키도 또래에 비해서 큰 편이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금 진아 이거 중학교 2학년 키 그대로지. 1학년 때 키니? 2학년 때 키니? 1학년 1.5학년
그래? 초등학교 때 진짜 없어. 약간 통근 초등학교 애들이 막 초등학교 아니 근데 얘가 몸에 근육을 엄청 키우고 있었거든. 그래갖고 키가 비슷해도 더 커 보여. 그래갖고 인기가 되게 좋았대요. 근데 3학년 때 애들이 다 커버리는 바람에 인기가 없어졌다는 설이 있더라고. 살도 찌고 키는 안 크고 그래도 뭐 한때 인기 있었잖아. 자, 아니 나중에 커 군대 가서 크는 사람도 있는데 뭐. 자, 그리고 자세 똑바로 하면 키 큰다니까. 자, 자꾸 뼈에 자극을 줘야 돼. 그래야 키가 크지. 자, 파동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저 파동 함수를 미분해 볼 거야. 편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먼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번 해보자. 라운드 x분의 자 라운드 x분의 y 라운드 y는 자 저 녀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a 곱하기 k 빠져 나오게 되지.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써줄 수 있대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봤어. 그냥 이 미분해본 거야. 자, 한 번 더 미분해봤어. x에 대해서 미분해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a 곱하기 k 하나가 또 나오지. k 제곱 곱하기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a sin 값이 y가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얘는 k제곱 y라고 쓸 수 있대요. 자, 이번에는 자 얘를 시간에 따라 편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y라는 값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y라는 값은 a 곱하기 한번 자 미분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a 오메가 곱하기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었대.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가고 코사인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하나 더 있으니까 또 마이너스야. 그래서 a 곱하기 오메가 제곱 곱하기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한다. 여기 살펴보니까 a 사인 오메가 t를 뭐라고 해? y라고 하지. 따라서 얘는 오메가 제곱 y라고 쓰기로 한 거야. 자, 두 식을 비교해 보기로 할게. y를 치환해서 써보면 얘는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어.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라는 값은 자 마이너스 k 곱하기 k 제곱 곱하기 자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분의 1 곱하기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라고 써줄 수 있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가 돼? 플러스 부호로 바뀌게 되고 얘는 오메가 제곱분의 k 제곱 곱하기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라고 썼어. 편미분기요. 우리 지난번에 그레디언트 같은 거 할 때 무진이 잤구나. 어쩐지 무진장 자더라. 우리 지난번에 델 오퍼레이터 얘기 안 했니? 보존력 얘기해 줄 때?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이 얘기 안 해줬어? 무진! 야, 효준이가 기억 못하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네 기억 못하면 어떡하니? 응? 효준이 그때 숙면을 취하고 있었거든. 효준아 생각 안 나지? 효준이는 자고 있었어 그때. 피곤해갖고. 호성이 생각 나지? 아, 뒤에 가갖고 쭈그리고 앉았었구나. 우리 이거 델 연산자 안 했었어?
이렇게 썼던 거 기억 안 나는 거 어쩌겠니? 자, 우리 미분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미분이 전미분이야. 전미분인데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편미분이 때때로 편리한 경우들이 많아. 변수가 여러 개일 때 다른 물자, 다른 변수들에 대한 변수들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이라고 치고 한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 걸 편미분이라고 해. 편미분. 영어로 이 편자에 partial이라는 말을 써. 부분적인. 그래서 편미분이라고 불러주게 돼. 그래서 D라고 안 쓰고 D는 전미분 기호거든. 편미분을 이렇게 써. 편미분과 전미분 어떤 관계 같냐고? 어떤 DF라는 녀석을 구하면 얘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DX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DY 더하기 라운드 G분의 라운드 F DG 이런 꼴로 정의해서 쓰게 돼. 응? 그래서 아니 그냥 수학 시간에 어차피 편미분 하실 거야. 미분 맨 뒤쪽에 보면 편미분 나와. 대부분 책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어, 여기서 그 편미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메가분의 K 많이 보던 아이다. 어디서 봤니? 얘 어디서 봤지? 오메가분의 K? 오메가분의 K 어디서 봤게? 이 칠판에 있어. 어? 속력에 관한 식이었지. K분의 오메가가 속력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그거의 역순에 V제곱분의 1 곱하기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가 됐다라는 얘기야. 어? 그래서 얘는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라는 값이 V제곱분의 1 곱하기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라고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파동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해. 이걸 이용해서 기가 찬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 어? 얘는 파동은 누구의 역학을 따른다고? 뉴턴 역학을 따라준다 그랬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 어? 뉴턴의 운동 방정식 뒤쪽에서 한번 잠깐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 그때 그 얘기들 한번 보기로 합시다. 자, 이번에는 파동의 반사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파동의 반사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 파동의 반사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파동이 반사를 하고 있대요. 자, 어떤 반사가 있냐면 첫 번째 이런 반사가 있어. 고정단 반사라는 반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자, 고정단 반사를 얘기해 본데 고정단 반사는 항상 소환 매질 에서 밀암 매질로 전달될 때 나타나는 반사야. 소하다 밀하다 무슨 뜻일까? 얘는 밀도와 관계할까? 파동에서는 자 반드시 밀도와 관계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소하다라고 하면 자 파동의 속도가 빠른 매질이야. 파동의 속도가 빠른 매질을 소환 매질이라고 해. 이거에 대해서 파동의 속도가 느린 매질을 뭐라고? 밀한 매질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속력이 빠르면 소하다, 느리면 밀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자. 오케이? 자, 이때 자 고정단 반사 이렇게 표현해 볼게. 말 그대로 고정시킨 끝에 대한 반사야. 그래서 영어로는 fixed end라고 해.
fixed end, 고정된 끝이라는 뜻이지. 자, 그래서 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보자. 자, 이쪽에 줄을 고정시켜 놨어. 고정시켜 놓고 펄스를 입사시켜 주는 거야. 자, 펄스가 입사된대. 그럼 펄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잠시 후에 보면 파동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겠지. 이때 진행 방향이 앞쪽은 매질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뒷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원상태로 회복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 이 파동이 이곳까지 왔어. 자, 접촉하고 있는 점까지 왔어. 이때 이 매질은, 이 줄은 벽을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해. 하지만 어림도 없지. 오히려 벽의 반작용에 의해서 얘가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야. 자, 이때 아랫방향에 힘을 받아서 얘가 반사돼서 나올 때는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진 채로 나오게 돼. 자, 이와 같이 뒤집어진 채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뒤집어진 채로 나올 때 이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야. 그건 조금 더 있다가 좀 잠시 뒤에 아마 요거 설명해주고 자유단하고 잠깐 쉬었다 할 때 돌아오자마자 얘를 연속파로 한번 표현해주면 아, 위상이 변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거든. 뒤집어진 게 위상 변하는 거 아니야. 자, 얘는 어찌 됐든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반사파는 위상이 파이면 180도에 해당하는 값이지. 파형으로 살펴볼 때, 파의 모양으로 살펴볼 때 한 번 진동해서 원위치까지 오는 그 길이를 우리는 파장이라고도 해. 위상으로 보면 이 파이라고도 쓰거든. 그래서 자, 파이 대신에 파장의 형태로 2분의 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파장이 변하는 건 아니고 그 모양이, 위상이 2분의 람다만큼 변했다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이것을 고정단 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단 반사라는 반사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자유단 반사는 밀암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파동이 자 전달될 때 나타나는 반사가 자 자유단 반사래. 얘도 영어로 쓰면 얘는 프리핸드야. 끝이 자유로운 반사라는 뜻이 되겠지. 자유단 반사인데, 자, 얘는 벽 대신에 긴 철사를 매달아 놨다라고 할게. 긴 철사가 매달려 있고 여기에 고리에 자 파동이 진행하는 줄이 연결돼 있어. 이 파동은 오른쪽에서 자 왼쪽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라고 해. 자, 이 파동이 이 만나는 점까지 왔어. 와서 보니까 얘는 미끄러운 고리에 의해서 연결되졌기 때문에 자 그냥 밀리는 대로 위로 올라가게 될 거야. 그리고 벽에는 아무런 힘도 주지 않을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파동이 들어갔을 때 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데, 들어가는 녀석이 있으면 나오는 녀석까지 동시에 나타나. 그래서 얘는 어때? 두 개가 중첩돼서 진폭이 이렇게 커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마디에서. 고정됐다면 얘는 진폭 변해 안 변해? 안 변할 거야. 근데 여기는 진폭이 두 배만큼 변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반사돼서 나올 때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얘는 위상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상의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자 반사를 우리는 자유단 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연속파로 얘네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잠시 뒤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자, 계속해서 연속파를 이용해서 자, 파동에 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연속파의 연속파의 자, 고정단반사와 자유단반사를 보자. 얘는 기술적으로 자유단반사와 연속 자 자유단반사와 고정단반사를 이렇게 그린다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할게. 자, 이쪽에 만약에 고정단반사가 있다라고 얘기해 볼게. 자, 고정단반사의 경우에 연속파는 어떤 형태로 그리게 될지 그 반사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파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게. 연속파가 들어오는데 이런 형태로 들어오게 된대. 자, 이런 식으로 파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 자, 이 연속파의 고정단 반사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얘는 이렇게 그려 이 점에 와서 연속파의 모습은 계속해서 만약에 이쪽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얘가 자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나가겠지. 그래서 얘를 연장선을 첫 번째 그려주지. 자, 첫 번째 연장선을 그린다. 반사파 모습 그리는 거. 반사파를 이런 방법으로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고정단 반사를 펄스로 나중에 이거를 한번 똑같이 그려볼 거야. 자, 그러면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주냐면 자, X축에 대해서 플립시켜준다고 하지 접어버리는 거야. 뒤집어버리는 거지. 자, 뒤집어버리면 얘는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까? 반대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연속파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준대.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면 얘는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이쪽 공간은 막혀 있는 공간이지. 실제로 진행하는 모습은 어때? 자, 실제로 가는 것은 이쪽 공간에서 가기 때문에 Y축에 플립을 시켜줘. 다시 플립시킨다는 것은 뒤집어준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 반사파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자, 좀 전에 자, 진아가 물어봤어. 반파장만큼이 없어진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서 한번 볼게. 잘 그분을 설명해 봅니다. 자, 진행하면 얘가 이 방향으로 반사파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실제 저쪽 공간으로 계속 갈 수 있다면 반사파는 이렇게 가는 거야. 얘 원래는 노란 아이를 타고 와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이런 모습으로 가게 돼. 자, 여기의 위상은 어디에 있는 아이지? 요만큼 있는 아이지. 맞아? 갑자기 이렇게 온 녀석이 이만큼이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반파장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위상 차이가 얼마큼 났다는 얘기야? 여기서 여기까지 위상 차이는 얼마큼이 나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파장만큼이 즉 얘는 파이만큼의 위상의 변화를 갖게 됐다는 거지. 예? 그래서 반사파의 위상이
파이 또는 2분의 람다만큼 변화됐다라고 해요.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아 이해해? 어? 이렇게 그리는 방법으로 그려봤더니 갑자기 이런 모습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연속적이질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대. 어? 그럼 이거 펄스로 한번 그려볼까? 펄스로 나타난 녀석을 지금 그려보도록 할게. 자, 여기에 이런 파가 오고 있었잖아. 그치? 좀 크게 그릴까? 두 배만큼 그려보자. 얘가 들어오다가 어떻게 된 모습? 이미 박혀있는 모습을 한번 볼게. 자, 이런 모습을 자 갖게 됐다라고 하자. 그러면 연장선 그린 모습이 이렇게 되지. 맞아? 연장선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을 이 녀석을 어떻게 해주라고? X축에 대해서 뒤집어줬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걸 Y축에 대해서 또 뒤집었잖아. 그래서 반사되는 녀석은 얘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또 더 들어가 봐. 얘가 한참 들어갔대. 자, 이만큼 들어갔대. 그러면 얘 연장선 보내주면 이렇게 보내준 거지? 그걸 다시 이쪽으로 뒤집지? 걔를 다시 이렇게 뒤집으니까 반사돼서 나오는 아이는 이 아이가 나오고 있는 거야. 하나 더 그려볼까? 얘 모습이 이만큼 나타났다.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를 뒤집어주면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겠지. 이 아이를 이쪽으로 뒤집으니까 반사파 모습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얘 결국에 이 파동이 나오니까 얘는 뒤집어져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들어간 녀석이 뒤집어져서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 요 원리대로 그려보니까 아, 뒤집어지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위상이 파이 또는 2분의 람다 변했다는 건 이거 갖고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하고 아까 여기로 가더라 라는 것.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긴 한데 어? 자, 저렇게 나타나는 걸 표현해 주고. 자, 이번에는 자유단 반사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 자유단 반사에서 갖게 되는 반사파 모습을 한번 얘기해 보자. 자유단 반사 모습은 이렇게 나타내 준대요. 자, 파가 이런 식으로 자 진행해 오고 있다라고 하자. 한 칸 썼지. 자, 입사파가 이렇게 됐대. 자유단 반사 그리는 것은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연장선을 그려줘.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계속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지. 그 연장선 모습을 얘는 Y축에 대해서 뒤집어줘. Y축에 대해서 뒤집어버리면 바로 뒤집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반사파의 모습이 된다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도 역시 펄스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오케이? 펄스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봅니다.
자, 펄스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죠. 자, 지금 자유단 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 자, 들어갔어. 얘도 두 배로 키워주자.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녀석이 있었다라고 할게. 자, 그러면 연장선을 보내주지. 연장선을 다시 어떻게 해줘? Y축에 직접 보내주는 거야. 반사포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자, 더 들어갔어. 자, 연장선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얘를 다시 이렇게 뒤집어주는 거야. 그러면 고정점에서 항상 진폭이 몇 배가 되니? 항상 입사하는 녀석의 하얀 아이와 반사한 녀석의 노란 아이가 겹쳐서 현재 진폭의 항상 변이의 두 배만큼의 진폭을 갖게 돼, 이곳에서. 자, 한편 더 들어갔어. 크기를 내가 줄여버렸구나, 중간에. 자, 이렇게 더 들어갔대. 이 연장선을 어떻게 해주라고? 바로 뒤집어 주라고. 자, 나오는 파동이 이렇게 나오게 돼. 노란색으로 바꿔줄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돼. 결국에 다 나오게 되면 들어간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반사파의 모습을 그릴 때 조심하실 것. 자유단 반사의 경우에는 연장선 보내주고 Y축으로 바로 뒤집어주면 되고, 자, 그리고 고정단 반사는 연장선 보내준 녀석을 X축에 대해서 한 번 더 뒤집고 걔를 Y축에 대해서 또 뒤집어주라는 것. 그러면 올바로 된 반사파 모습을 그려줄 수 있대. 요거를 좀 더 뒤쪽에 정상파라는 걸 다룰 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야. 오케이? 왜 그런 설명을 해주냐면 이걸 되게 헷갈려 해갖고 상당히 많은 일반 학교 선생님들이 헷갈려갖고 아이들한테 잘못 가르쳐준 선생님 굉장히 많으셔. 학생들이 질문을 해보면 그 질문을 선생님이 이렇게 받아들여준다고. 자, 한번 보자. 연속파야. 입사파의 모습이 이렇게 됐대. 입사파 모습이 이렇게 됐대. 얘의 고정단 반사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자유단 반사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 이거 고정단 반사입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가르쳤었냐면 얘 뒤집어져 나오니까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럼 펄스로 들어갈 때 뒤집어지니까 맞는 것 같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자. 그리는 요령에 따라 그려볼게. 연장선 보내주지. 그지? 걔를 Y축에 대해서 뒤집지. 걔를 다시 뒤집으니까 어떤 모습이 되니? 요게 반사파 모습이 되는 거야. 틀리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자유단 반사 먼저 그려보자. 자, 요 녀석에 대한 똑같은 모습에 대한 자유단 모습을 한번 볼게. 자, 연속파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어. 자유단 반사를 그릴 때는, 자, 자유단 반사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연장선 보내줬지? 걔를 바로 뒤집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반사파 모습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된 모습이 반사파 모습이야. 오케이? 자, 이런 모습이, 자, 반사파 모습이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헷갈리는 게 또 뭘 헷갈리냐면 이걸 헷갈려.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하자.
자, 자유단 모습, 고정단 반사 모습이 이렇게 돼. 입사파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 여기서 고정단 반사를 해봐. 그러면 연장선 보내주지? Y축에 대해서 뒤집지? 그거를 바로 뒤집으니까 이렇게 반사되는 모습이 이 경우에는 고정단 반사의 반사파가 돼. 자, 이 모습에 대한 자유단 반사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얘는 연장선 보내주지. 그걸 바로 뒤집어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겹쳐진 모습이 이 경우에는 자유단 반사가 되는 거야. 이해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는 거를 아까 그 연습을 통해서 자, 연장선 보내주고 X축에 대해 뒤집고 Y축에 대해 뒤집으면 고정단 반사. 연장선 보내주고 Y축에 대해서 직접 집은 자유단 반사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정상파 설명한다 다 삑사리 나갖고 학생들한테 망신당했던 선생님들도 꽤 많으셔.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대학교 때 이런 다 해주시나 봐. 근데 옛날 선생님들은 안 해주셨었거든. 그래갖고 설명하다 보니까 펄스파 모양만 갖고 설명하면 펄스파 모양 갖고 설명하면 이 모습일 때 뒤집어지는 게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는 게 고정단 반사 모습이 되겠지. 그대로 설명한다면 안 맞거든. 자유단 반사 어떻게? 나온 모습 그대로 나온다는데 얘는 나온 모습 그대로 나오지 않고 뒤집어진 채로 나오겠지. 그래서 그리는 요령에 따라서 그려주는 게 가장 정확하다. 아시겠죠? 그거를 선생님들도 직접 안 해보고 눈대중으로 대충 하고 아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계셨었어. 요즘은 이제 거의 안 계시지만 계셔서 갖고 잘못된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해줬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잠깐 파동의 속도에 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파동의 속도에서 첫 번째 해드릴 이야기는 시험에 비교적 상당히 잘 내줄 수 있는 문제야. 자 줄에서의 파동의 속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속도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자, 파동의 속도인데 일반적인 파동 속도는 우리 썼잖아. 얘는 T분의 람다, 람다 곱하기 F. 자, 그리고 얘는 K분의 오메가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었거든. 이런 식 외에 실전에서 이용하는 파동은 어떤 형태의 식을 갖게 될까? 그거를 찾아보도록 할게. 자, 두 가지 방법을 해드릴 거야. 두 가지 방법, 줄에서의 파동의 속도. 자, 줄에서의 파동의 속도를 이야기해보자. 여기 아주 완만한 펄스를 가정해보자. 완만한 펄스를 가정해보자. 자, 여기에 자, 가장 윗부분에 접하는 큰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이런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 이 원의 중심자 가장 윗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는 반지름이 어린 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주 작은 각도만큼을 좌우로 잘라보도록 할게.
요각도도 세타고 반대쪽도 세타라고 하죠. 자, 이때 얘의 선 질량 밀도를 뮤라고 하죠. 우리 질량 밀도 지난 람다 썼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람다를 안 써. 왜? 파동에서 람다는 뭐야? 파장을 미리 쓰기로 했지. 그래서 얘는 잠시 기호를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뮤를 선 질량 밀도라고 해.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질량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네. 이 부분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m은 얼마가 돼버리지? m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m은 두 배의 라디얼 곱하기 세타 곱하기 뮤라는 값을 갖게 될 거야. 그렇죠? 여기서 자, 얼 세타라는 값이 요 반 길이야. 얼 2세타 하게 되면 요 전체 호의 길이가 되지. 그래서 단위 길이당 질량이 뮤가 되니까 이 얼 세타 뮤는 바로 뭐가 돼? 뭐가 되지? 얘에 대한 질량이 돼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대. 자, 이때 이 질량 부분은 양쪽에서 줄의 장력에 의해서 당겨지고 있어. 질량. 꼭대기 부분의 질량이야. 자, 이쪽에 T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얘도 접선 방향으로 똑같은 T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 접선 방향으로 힘이 나타나. 선에 대한 접선 방향으로. 자, 이때 힘을 분해해 보면 얘는 가로 방향의 힘이 자, 요 각도가 세타가 되겠지. 얘도 역시 요 방향에 대해서 요 각도가 세타가 되거든. 그래서 T 코사인 세타. 이쪽도 T 코사인 세타로 두 녀석이 상쇄돼 버려. 자, 그러면 실제 작용하는 힘은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납니까? T 사인 세타. 이쪽도 아랫방향으로 T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펄스의 꼭대기 부분이 수평 방향으로 V로 운동해서 얘를 근사적으로 무슨 운동? 등속 원 운동이라고 근사시켜 보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때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보자. 실에 작용하는 R자 힘이야. 아, 근사시켰어. 등속 원운동인 것처럼 근사시킨 거야. 사실은 등속 원운동 아닌데 그 순간에 큰 원호를 잡았을 때 접선 방향으로 질량 부분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등속 원운동에 근사시켜주고 있어. 그래서 작용하는 힘의 합은 ET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힘이 작용한대. 이 값은 근사적으로 원동이라고 한다면 원운동의 반지름분의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라고 쓰게 되지. 와, 오늘 효준이 2시간이나 열심히 했어. 학원에 오고 나서 가장 물리시간에 안 잔 것 같아, 효준이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자. 세타가 무지무지 작을 때 사인 세타는 근사적으로 세타라고 쓸 수 있거든요. 따라서 얘는 ET 세타라는 값은 M 대신에 넣어보면 라디얼분의 E 얼 세타 곱하기 뮤 곱하기 V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대. 자, 그렇다면 얼 지워지고 2세타 2세타 지워져 버려서 속력의 제곱이라는 값은 뮤분의 T라는 값이 됐대요. 따라서 V라는 값은 루트 뮤분의 T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해. 이게 줄에서의 파동의 속도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법칙을 따른다 그랬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따른다 그랬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한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보통 이건 고등학교 수준에 걸맞아. 오케이, 대학교 1학년 때도 이 방법을 써. 자, 얘를 뉴턴의 운동 법칙과 한번 접목시켜서 파동 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해 보기로 하자. 자,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적용해 본대. 자,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자. 자, 약간의 펄스가 있다라고 할 때 매질의 일부분을 한번 이렇게 잘라보기로 했어. 매질의 일부분을 이렇게 잘라봤다. 자, 얘는 원래는 수평 방향으로 요만큼의 질량이 있었던 거야, 그치? 얘는 위아래로만 운동하기 때문에 2분의 질량이 2분의 질량과 같아. 오케이? 이 길이를 델타 X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높이를 델타 Y라고 했을 때 얘의 질량 델타 M이라는 값은 뭐가? 뮤 곱하기 델타 X라고 쓸 수가 있었던 거지. 자, 이때 실제로 이쪽으로 T라는 힘이 나타났어. 이때 이 각도는 세타 플러스 델타 세타만큼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수평 방향과 아주 작은 각 세타만큼으로 같은 힘 T가 작용하고 있었어. 이때 힘 성분들을 살펴보는데, 힘 성분은 이쪽 성분의 힘은 T 코사인 세타가 되고, 자, 이 녀석의 힘은 T 코사인 세타 플러스 델타 세타라고 쓸 수가 있었어. 근데 세타가 무지무지 작다면 얘네 값은 거의 어때?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거의 같다. 하지만 요 값이 다르지. 자, 얘는 T 사인 세타가 돼버리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뭐가 되니? T 사인 세타 플러스 델타 세타라고 한대. 그렇다면 이 질량 부분은 윗방향으로 가속도를 갖게 되네. 이때 얘가 갖는 가속도는 얼마가 돼? Y방향의 가속도는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라고 이야기할 수 있대. Y는 위아래 변이가 된 값이야. 변이에 대한 두 번 미분이 가속도가 되지, Y방향의 가속도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 이 줄의 요소에게 작용하는 힘은 Y방향의 힘들의 합만 나타나지 T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델타 세타 마이너스 T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값이 M 곱하기 AY가 되는 거야. 이때 아주 작은 각 근사일 때, 세타가 또한 매우 작다라고 할 때 사인 세타는 근사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었지?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었거든.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었대요. 따라서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져요. T 곱하기 탄젠트 세타 플러스 델타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는 값이 뭐가 돼? MA가 되는데, 이 값을 다시 변형을 시켜보자. 얘는 T 곱하기 델타 탄젠트 세타가 돼버린 거지.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기울기 값이야. 기울기 값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T 곱하기 델타의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바꿔 쓸 수가 있어. 이게 MA야. M 뭐라고 쓸 수 있어? 뮤 곱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었고, AY는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라고 쓸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두 식을 정리해 보기로 한 거야. 자, T 곱하기
극한을 취해볼게. 아주 작은 델타는 D가 돼버리지. 근데 편미분에 대한 값이니까 라운드라는 값이 돼버릴 거야. 얘 그냥 D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라는 녀석은 뮤 곱하기 DX 곱하기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가 돼버렸어. 자, 요거 이항시켜버리지. 자, 그러면 T 곱하기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라는 값은 뮤 곱하기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가 됐어. 어? 많이 구동꼴 형태로 바뀌었네? 이게 바로 뭐가 돼버렸지? 뭐가 돼버렸습니까? 이 자체가 뭐가 돼버렸나요? 파동방정식이 돼버렸어. 그럼 파동방정식 결과 이 값은 뭐가 돼야 돼? V제곱분의 1 곱하기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가 돼버리지. 따라서 두 식을 비교했더니 자, 파동의 속도 V란 녀석은 루트 뮤분의 T가 되었다는 얘기야. 실제 이 문제는요, 요 운동방정식 이용한 부분은요, 옛날에 일본 공대 유학시험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일본의 공립학교, 국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대신에 조건이 좀 복잡해. 5년을 다녀야 돼. 1년 동안은 어학연수를 해야 되고 나머지 4년 동안은 전공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일본에서 5년 동안 생활하는 학비하고 생활비를 일본 정부에서 대줬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이 협약이 맺어져 갖고 10몇기까지 갔는데 최근에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본 공대 유학시험 6기 시험 문제로 이게 나온 적이 있다. 여러분들 선배 중에서도 그래서 꽤 많이 갔는데 일본 공대. 너네 선배 중에 6기인가 7기에 상엽이라는 친구가 있어. 걔가 차랑 베이스였을 거야. 그래갖고 상엽이라는 친구가 니네 지금 뭐 하는 것 같던데 동문에서. 상엽이가 동문에서 뭐 하는 것 같던데. 그래갖고 그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7기인가에 엄청나게 까불까불하던 선배가 또 하나가 일본공대 가는 아이가 있고 옛날부터 막 가르치던 아이인데 이상하게 딴 학원 광고지에 나와갖고 가끔 놀래. 왜 놀랜지 알아? 얘가 언제 다녔지?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계속 과외로 데리고 나중에 학원에 데리고 있었는데 언제 다녔지?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아니면 애가 되게 바빴던가. 자,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 네. 네. 자, 한편 파동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당장 중요하지 않아서 1학년 때는 얘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파동의 간섭이란 얘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간섭. 자, 파동의 간섭이란 얘기를 한번 보자. 3번은 안 붙이기로 했지. 자, 간섭을 일으킨다는 것은 자, 서로가 서로에게 파동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야. 자, 이 파동의 간섭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파동에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거든. 파동의 독립성과 중첩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너 중간에 다 지린 거야? 왜 빨리 갔다 와? 갔다 올 수 없는 시간인데? 아, 카톡하고 왔다고? 수업 중에? 엄마하고 아, 너희들 왜? 오늘 니네 10시까지 아니야? 원래 7시까지니? 빨리 또 톡 하고 와. 자,
파동의 독립성과 자 중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중첩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진폭이 큰 펄스와 진폭이 작은 펄스가 서로 마주보고 가고 있다라고 해. 자 얘의 최대 변이가 y1이고 얘의 최대 변이는 y2라고 얘기한다. 자 얘네들이 같은 장소에서 머물 때 얘네들이 갖는 전체 진폭은 어떻게 변합니까? 두 녀석의 합성 크기로 나타내 줍니다. 자, 이때 이 파동의 변이는 얼마가 돼 버려? y1 더하기 y2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파동이 겹쳐져서 한 장소에서 진폭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파동의 중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동의 중첩이라고 한다. 이 파동의 중첩에 대해서 시간이 잠시 지났더니 진행하는 파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나가 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가던 대로 그냥 간다는 뜻이 돼버리지. 오케이? 파동은 입자와는 달리 한 장소에서 모여서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아이를 우리는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파동들이 모여서 겹쳐서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자, 이런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서로 다른 두 파동이 같은 장소에서 겹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보자. 자, 원래는 독립적으로 나타났던 파동들이 있어. 이 파동이 같은 위상으로 이렇게 모여졌어. 자, 여기에 Y1이라는 파동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Y2라는 파동이 있었대. 이게 같은 장소에서 중첩돼 버린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생겨버리지? 이런 일이 생겨버렸다라고 해. 두 파동이 중첩돼서 진폭이 커지는 이러한 변화를 갖게 됐대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중첩이 일어났다고 해. 그래서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중첩을 우리는 뭐라고? 보강 간섭이라고 해. 보강 간섭 영어로 뭔지 혹시 아니? 컨스트럭티브 무슨 뜻이지? 건설적인. 그래서 뭔가 만들어주는 거야. 자, 인터피어런스. 그래서 얘를 보강 간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쇄 간섭이라는 것도 이야기해 보자. 자, 상쇄 간섭이라는 것도 얘기해 보자. 자, 상쇄 간섭이라는 걸 얘기해 보면 상쇄 간섭은 이렇게 나타내 줘. 자, 같은 장소에서 자 이런 파가 진행해 오고 있대. 진행 방향에는 상관없이 한 파동이 이렇게 돼 있어. 자, 또 다른 파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얘가 같은 장소에서 중첩돼 버리면 어찌 될까요? 중첩돼 버리면 진폭이 뭐가 돼 버리니? 0이 돼 버리겠지.
자, 이런 간섭을 우리는 상세 간섭이라고 합니다. 상세 간섭은 영어로 뭐라고 쓰면 될까요? destructive라고 해. 자, disruptive interference에서 없어지는 파괴적인 간섭이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자, 이거는 완전 간섭, 완전 보관 간섭, 완전 상세 간섭이 되거든. 이때 꼭 이것만 간섭이 일어나냐고? 이 두 녀석의 진폭이 다르면 진폭이 최소가 돼 버리면 뭐가 되니? 상세 간섭이고 진폭이 최대가 돼 버리면 보관 간섭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반드시 두 녀석의 진폭이 같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섭이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파동의 간섭이라는 것을 수식 관계로 한번 먼저 정리해보고 얘를 물결파의 간섭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간섭을 한번 살펴보죠. 파동의 간섭. 자, 얘는 정량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개념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량적인 분석을 먼저 살펴보고, 수학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개념적으로 어떻게,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량적인 분석을 봅니다. Y1이 있어요. 얘는 진행하는 조합하로 Y1, 자, Y1이라는 녀석은 X와 T에 관한 함수야. 진폭이 A라고 하자. 자, 진폭이 A라고 얘기했을 때 A 곱하기 사인 얘는 kx-ω t라고 할게. 자, 계산의 편의상 파장도 같고 각진동수도 같은, 즉 파수도 같고 오메가 각진동수가 같은, 주기가 같은 이러한 파를 썼다라고 할게. 물론 진폭도 같다라고 할게. 자, 이런 파동이 있었고요. 또 다른 파가 있어. y2가 있었어. 자, 얘는 A 곱하기 사인 kx-ωt 똑같은데 이 두 녀석 사이에는 위상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자. 위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위상 차이가 φ라고 합니다. 오케이? 위상 차이가 φ만큼 났다라고 해. 자, 이 두 녀석이 한 장소에서 중첩이 일어날 거야. 한 장소에서 중첩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 Y라는 녀석은 Y1 더하기 Y2야. Y1 더하기 Y2다. 자, 얘는 A 곱하기 사인 kx-ωt 더하기 A 곱하기 사인 kx-ωt+φ라고 얘기해줘. 혹시 기억하니? sin A 더하기 sin B 얼마지? sin A 더하기 sin B? 다시 처음부터. 2분의 1이 왜 들어가? 2분의 1이 왜 들어가? 아니면 어떻게 내기 하자. 만약에 너가 지면은 와갖고 청소년 체조해. 그것만 잘라갖고 올리게. 짤로. 어? 뭐라고? 아, 싫다고? 대답하기 싫은 거야? 빨리 해봐봐. 2분의 1? 써줘? 그럼? 중우야, 얘기해봐봐. 니네 이거 안 해? 현진이 나와서 춤추겠다고? 춤추는 거 신청한 거야?
이 사인? 기억해요? 해요? 아, 삼각함수 관계들은 실제로 대학교 때 써먹고 하려면 한번 증명을 자기가 다 해봐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서 방금 이제 금세 떠오른단 말이야. 얘 보통 이렇게 풀면 쉽게 풀어. 이렇게 놓고 풀면 쉽게 풀어. 그러면 sin A 더하기 sin B는 뭐가 돼버리지? sin 자 2분의 뭐가 됩니까? A 아이크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버리지. 더하기 sin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 합곱 공식 바꿔주면 돼. 사인 2분의 알파 코사인 2분의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2분의 알파 사인 2분의 베타 이것도 베타인데 자 더하기 사인 2분의 알파 코사인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알파 사인 2분의 베타가 돼버리지. 지워지고 지워지지. 따라서 얘는 두 배의 사인 2분의 알파 코사인 2분의 베타가 되니까 알파 대신에 집어넣고 베타 대신에 집어넣으면 게임 끝이지. 이거를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물리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그림인데 위상자 그림이라는 걸 써서 나타내기도 해. 위상자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기도 해. 자, 위상자 그림은 이렇게 나타낸 그림이야. X축과 Y축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표시해 줘. 하지만 누구도 X축도 Y축도 아니야. 그냥 내가 쓴 거야. 여기에 길이가 1만큼 되게 화살표를 해 줘. 이때 이 각이 A라고 하자. 그럼 sin A는 얼마큼이야? 요만큼이 sin A가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평행한 방향에 대해서 자, 베타 값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 이게 베타야. B야. 그렇다면 sin B는 얼마큼이 sin B가 돼? 요만큼이 sin B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sin A 더하기 sin B는 자, 이 시작점에서 이 화살표 끝까지 보내준 다음에 얘가 갖는 높이 성분이라고 봐도 되겠지. 자, 이때 얘 연장선을 그리게 되면 요각이 얼마가 돼? B 빼기 A가 되겠네. 그쵸?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얼마가 되지? 2분의 B 빼기 A가 되겠지. 요각 2분의 B 빼기 A. 이 각도 2분의 B 빼기 A. 외곽과 같으니까, 외곽과 두 각의 합이 같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전체 각이 얼마가 되니? A 더하기 2분의 B 빼기 A가 되니까 얘는 얼마?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치? 자, 한편 이변의 크기가 1이라고 했어. 그치? 자, 그거의 밑변 성분에 해당하는 요 크기와 요 크기가 지금 같은 크기잖아. 그럼 절반의 성분이면 얼마가 되니? 코사인 2분의 B 빼기 A가 이 변의 반의 크기야. 그치? 그럼 전체 변의 크기는 두 배 해주면 되겠네. 이 크기의 높이 성분을 구한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자, 빗변의 길이 2 곱하기 코사인 2분의 B 빼기 A 곱하기 사인 2분의 A 더하기 B를 해준 게 바로 요 A 더하기 사인 A 더하기 사인 B가 됐다는 얘기야. 이걸 이용하면 보너스가 하나 더 있다?
어떤 보너스가 있을까? 이런 보너스가 있어. 요만큼이면 뭐가 돼? 코사인 A. 그 다음에 요만큼이면 뭐가 돼? 코사인 B야. 그러면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는 보너스로 생긴 아이야. 두 배의 코사인 2분의 B 빼기 A. 이건 우함수이기 때문에 A 빼기 B 써도 상관없는 거지. 자, 이거 곱하기 밑변성분이니까 코사인 2분의 A 더하기 B가 코사인 합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이 되는 거지. 이해해요? 네, 요거 놓쳤다고? 모른다고? 아, 여기까지는 알아? 아, 여기가 요만큼이지. 그러면 봐봐, 사인 A 더하기 사인 B는 요 빨간 아이의 높이 성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전체 각이 2분의 A 더하기 B야. 그렇다면 이 높이는 이거 곱하기 사인 2분의 A 더하기 B가 되지. 그래서 크기에다가 사인 값 곱해준 것이야. 이거 위상자 나중에 교류 배울 때 엄청나게 많이 써먹어. 진짜 편해. 진짜 편해.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건 밑변 성분이니까 밑변에 대해서 코사인 성분을 계산해 준 값하고 똑같아.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다 보면 머릿속에 정리되는 것들이 많아질 거야. 그래서 이 삼각함수 관계들은 진짜 중요하니까 웬만하면 한 번씩 다 증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선생님이 아직도 이 나이에 이거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했겠니? 그치? 이거 어릴 때 증명해보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머릿속에. 자, 그러면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됐네. 그치? 이제 직접 적용을 해보도록 하자. 그럼 얘는 얼마? 2A 곱하기. 2A 곱하기. 자, 사인. 이거 더하기 이거야. 그러면 얘는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버리겠지. 지우야, 집 나간 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제 재미없어? 멋있는 개가 아니야? 어디 있어? 친구가 그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어? 그 친구가 있대? 자기 집에 있는 건 확실한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우개 사갖고 끝까지 다 써본 사람 있니? 선생님이 이 날을 먹도록 지우개 사갖고 끝까지 다 써본 건 딱 한 번 있다. 있어요? 단도 못 써본 것 같아요. 딱 한 번. 지금 필통 속에 5년 전에 산 지우개가 아직도 있어.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돼? 코사인 2분의 A 빼기 B가 되지. 우함수니까 2분의 파이가 됐대. 자, 얘는 시간에 무관한 항으로 묶어주는 거야. 2a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버렸다라고 해. 이게 바로 새로운 진폭이 되는 거지. 새로운 진폭이야. 합성파의 새로운 진폭이 된 거지. 이때 이 합성파의 진폭이 시간과 무관하게 최대가 될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야. 자, 이 합성파의 진폭이 최대일 때
자, 얘는 어떤 걸 형성하게 되지? 보강 간섭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지. 보강 간섭이라는 걸 일으키게 된다. 이때 일어나는 보강 간섭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에 대한 값의 절대값이 뭐가 되는 때? 1이 될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 2분의 파이라는 값은 2분의 파이라는 값은 어떤 값을 갖는다? 얘는 0이거나 파이거나 2파이거나 똔똔똔 얘는 m파이가 될 때 즉 위상 파이라는 값이 2m파이일 때 단 여기서 m은 0, 1, 2 똔똔똔 나타나는 0과 자연수가 되겠지. 자, 이럴 경우에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해. 자, 한편 진폭이 0이 될 때가 있어. 자, 진폭이 0이 될 때를 이야기해 보자. 자, 진폭이 0이 될 때는 무슨 간섭이 일어났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지. 이 경우에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뭐가 되는 곳이야? 0이 될 때. 그럼 2분의 파이는 얼마가 돼버리지?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야. 즉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되는 때가 돼버리겠지. 자, 그래서 이 경우 파이는 2m 플러스 1 파이일 때 자,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마찬가지 m도 얼마? 0, 1, 2, 3 똔똔똔 나타나는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수학적으로만 본 거야. 이제 이거를 응용하기 위해서 자, 그림을 이용해서 도식적인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오케이?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자, 간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도식적인 방법을 보자. 그림을 이용한 방법이야. 자, 얘는 어떤 평면에 두 파원이 있다라고 해. 꼭 평면일 필요성은 없어. 근데 보통 이해하기 쉬운 게 평면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 이쪽에 어떤 파원 S1이라는 파원이 있다라고 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치에 S2라는 또 다른 파원이 있다라고 하지. 자, 이때 이 평면상의 임의의 한 점에서 간섭 무늬를 주게 한다라고 하자. 간섭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이 점까지의 거리를 P라고 할 때 얘를 L1이라고 쓸 수 있겠지. L1이라고 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경로는 자 얼마가 돼버리니? R2라고 이야기해보자. 이때 두 녀석은 요만큼의 어때? 경로의 차이를 갖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걸 우리는 델타라고 하고 1학기 때 했었던 것 같은데 경로 차라고 불러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때 경로차 델타라는 녀석이 어떻게 나타나는 값입니까? 얘는 자, 선분 S1P 빼기 S2P 또는 R1 빼기 R2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경로차를 갖게 될 거야. 오케이? 이런 경로차를 갖게 됐답니다. 여기에서 이런 걸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만약에 요 점을 M점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이쪽에 S2가 있고 이쪽에 M점이 있다라고 할게. 요 사이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보자. 이 방향으로 진행하겠지. 여기에 파장이 한 파장만큼 들어갔대. 그러면 S1에서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 M부터 새로 시작하는 모습이 겹쳐지지. 그럼 끝나는 모습이 어떻게 될까? 같은 위상을 갖고 끝나게 돼. 위상이 같은 녀석들은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 있거든. 자, 한편 요 사이에 파장이 두 개만큼 들어갔대. 파장이 두 개만큼 들어갔대. 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시작하는 모습이 똑같지. 파장이 세 개만큼 들어갔대. 똑같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있어. 델타라고 하는 경로 차이에 0이거나 차이가 아예 없거나 람다이거나 2람다 똔똔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얘네들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된대?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해.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하지. 자, 한편 이걸 또 계속 보자. S2의 위치에 대해서. 자, 이쪽에 M점이 있었지. 만약에 여기에 파장이 반파장만큼 들어갔대. 그러면 S1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는데 같은 거리에 시작하는 이 모습이 거꾸로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P점에서 끝날 때 반대 위상으로 나타나겠네. 오케이? 반대 위상으로 갖고 나타나니까 이 경우에는 뭐가 일어나니?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돼. 자, 또 여기에 하나 반만큼의 파장이 들어가도 역시 똑같기 때문에 상쇄가 돼버릴 거야. 자, 여기에 반파장에 다섯 개가 들어가도 똑같겠지. 그래서 경로차 델타라고 하는 녀석은 경로차 델타는 자 2분의 람다 차이를 갖거나 2분의 3 람다의 차이를 갖거나 2분의 5 람다의 차이를 갖게 될 때 얘는 뭐가 일어나?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위상이란 녀석과 이 녀석들을 연관해서 종합적인 식을 얻어내야 할 것 같아. 오케이? 자, 종합적인 식을 한번 얻어내 보도록 하자. 자, 우리는 위상 차이와 자, 경로 차에 대한 관계를 한번 맺어 주고자 합니다. 같은 경로 차이에 의해서 파동의 위상이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 오케이? 경로 차이에 의해서 위상 차이가 생긴대. 자, 그렇다면 이런 걸 한번 볼게. 우리 경로차 델타는 길이에 관한 거지. 길이와 위상 차이 파이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야. 자, 우리 길이와 위상을 비교하는 가장 쉬운 게 있어. 파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해? 람다라고 하지.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위상은 또 뭐라고 하지?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를 그릴 때 같은 위상이 나타난 이곳까지의 위상 차이는 얼마큼 있다라고 했지? 2파이만큼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거리로 볼 때 람다에 해당하는 거리가 위상으로 볼 때는 2파이에 해당하는 위상이 차이를 갖는 거야. 그래서 요식 잘 기억해 두자. 어떤 선생님 귀찮아갖고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옛날에 비례 관계로 이렇게 설명해 주면 쉬워. 한 파장이 아 이 파이구나. 그거 갖고 비교해 주는 값이야. 따라서 파이라는 값은 람다분의 2 파이 곱하기 델타라는 값이 된 거지. 이해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녀석에서 자, 경로차 델타라는 녀석이 S1P
빼기 S2P라고 했는데, 자, 이 녀석이 이렇게 비교해 주면 얘는 반파장의 짝수배인 경우가 되지. 이 경우에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했고, 자, 그다음에 2분의 람다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는 경우에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 근데 조금 전에 위상을 갖고 얘기했었어. 어떤 이야기 했니? 파이라는 값이 2m 파이가 되면 얘는 보강이 된다라고 했고, 파이라는 녀석이, 자, 얘는 2m 플러스 1 파이가 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했잖아. 요식과 저식을 같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이 관계를 갖고. 자, 그러면 먼저, 자, 2m 파이는 뭐가 됐지?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델타가 된 거야. 자, 파이만 지워봐. 따라서 델타라는 값은 얼마?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 됐어. 이게 바로 보강이 되는 조건이지. 오케이? 자, 한편 또, 자, 2m 플러스 1 파이 라는 값이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델타가 됐어. 파이 파이 치우지. 따라서 델타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상쇄 간섭 조건이 된 거야. 예. 그래서 정성자, 정량적으로 살펴본 거나 도식적으로 살펴본 거나 결과가 같더라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물결파든 소리든 항상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아이야. 오케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아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물결파의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결파의 간섭. 1학기 때 이미 했었지. 물결파 간섭 마디선의 수 계산했었잖아. 그지? 자, 그래서 거기서 살펴봤던 이야기야. 자, 물결파의 간섭을 한번 봅시다. 백신 맞은 게 더 아프디? 코로나 걸린 게 더 아프디? 코로나가 더 아파? 지우는 아니잖아. 백신이 더 아프지 않았어? 화요일에 가서 백신 맞아야 되는데 4차 접종이니. 4차가 생겼어요? 그럼 한 달 전, 지금 8월 초부터 4차 접종 시작했잖아. 자, 그러면 그렇게 아파? 실장님은 엄청나게 아프셨다고 하던데. 몸살? 근육통? 근육통이 항상 있잖아. 아니, 근데 진짜 재미없어요. 진짜. 선생님 여기 지금 근육통 생겼는데. 아, 뜻을 몰랐는데 알았어요. 선생님 몸살 나면 엄청 심하게 나고, 옛날에 어느 정도로 나면 선생님은 몸살 나면 열이 무지 심하게 나거든.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아, 옛날에 이런 적이 있다. 아픈데 자다가 살이, 팔이 내 살에 닿았어. 근데 뜨거워서 깼어. 깜짝 놀라서. 자, 그러면 물결파 간섭을 한번 보자. 가람이 요구한다. 자, 그러면 물결파 간섭 얘기를 한번 보죠. 물결파 발생장치를 이용해서 우리는 물결파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 이때 얘네들은 특징이 있어. 보강 간섭이 있는데, 보강 간섭이 두 가지 보강 간섭이 있어. 물결파의 경우에는 어떤 보강 간섭이 있냐면 밝은 보강 간섭이 있어.
자, 그리고 어두운 보관 간섭이 또 존재하게 돼. 상상 초월이야. 어두우면 다 상쇄가 된 줄 알았더니 어두운 보관 간섭이야.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곳이야. 마루가 마루가 만나는 곳은, 자, 이렇게 된 녀석에게 똑같이 또 와서 겹쳐지는 거지. 그럼 볼록이가 몇 배가 되니? 두 배가 돼버려. 그럼 빛이 원래 수면파는 직접 보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본단 말이야. 투영기를 설치해갖고 그 그림자를 내려다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위로 볼록한 녀석들이 겹치게 되면 빛이 어떻게 되니? 모인단 말이야. 자, 빛이 모이기 때문에 밝게 보여. 자, 반면에 골과 골이 만나는 곳이야. 골과 골이 만난대. 골과 골이 만나는 곳은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게 겹쳐진 부분이지. 그러면 빛이 어떻게 되니? 쭉 가다가 퍼지게 되는 거야. 빛이 퍼지게 됐대. 자,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검게 보이는 거야. 어둡게 보인다라고 해. 자, 이거에 대해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자, 얘는 마루와 골이 만나는 곳이야. 어, 그러면 마루와 골이 만나면 얘는 평평하네? 어? 왜 그래? 왜? 아, 5분 남았는데 뭐 굳이 깨. 응? 이건 그래도 쉬운 건데, 1학기 때 했던 건데. 너무 아프겠다, 속상해. 데이도 자기 잘 치지? 자기한테 관대한 거야? 어, 남한테는 악독하게 하고? 그렇구나. 자, 얘는 그냥 평평하게 지나가. 그래서 아무 색깔도 뭐 특징이 없어. 그래서 흐릿하게 보인다고 해. 오케이? 흐릿하게 보인다라고 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특성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수면파 발생 장치를 이용해서, 자, 물결파가 중첩되는 대략적인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대. 여기 S1이 있어요. 자, S1이 있는데 마루만 표시해 줄게. 자, 얘네들은 마루인 점들이야. 자, 공간 속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 아, 수면파니까 평면 속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해. 동시에 S 누가 있니? 2가 있다라고 하자. S2는 노란색으로 표시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공간 속을 퍼져나가게 되는 거야. 이때 겹쳐진 부분을 비교해 주면, 자, 이런 곳은 누구와 누가 만난 곳이야?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곳이지. 그래서 밝은 무늬가 생겨. 밝은 무늬가 생겨. 자, 그 다음에 이런 곳들은 뭐가 생기니? 골과 골이 만난 곳들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어두운 보관 간섭이 되는 곳이야. 반면에, 자, 골과 마루가 만나는 요런 위치들 있지. 요런 위치들, 얘네들은 뭐가 생겨?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이때 보관 간섭이 되는 점은 항상 밝거나 항상 어두운 게 아니고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계속 변화돼. 파동이 진행하다 보니까. 반면에 마디자 마디가 되는 이 상쇄하는 곳들은, 상쇄점들은 밝기 변화가 없어. 걔는 계속해서 밝기 변화가 없어. 그래서 마치 이 둘 사이에서 선이 그어지는 것처럼 나타나게 돼. 그 선을 뭐라고? 마디선이라고 했던 거지. 오케이?
그 마디선의 수 계산했던 거 기억하지? 거기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시작하자. 다음 시간에 물결파 마디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광학적 파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한번 찍어서 보내주세요. 편한 때 보내주면 돼. 다음 주 시작하기 전까지. 보경이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린 거야? 보경아,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어?